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 선유도역 근처의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사실 저는 엘카페라는 곳을 예전에 2011년도쯤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엘카페가 위치하고 있을 때 처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커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먹으러 다닐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엘카페의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충격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선유도로 카페가 위치를 옮기고 나서도 한 번씩 매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맛있는 카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시 방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3일 동안의 서울 출장 중에 3일 전부 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여기 엘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기존의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거라 투박한 면이 있지만 저는 뭐 이런 거 좋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장의 한쪽 구석에는 로스팅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카페의 바를 관찰하다 보니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모아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머신은 보시는 대로 그룹 헤드만 바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고 보일러는 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공간 활용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죠. 사용하는 그라인더로는 암핌 SP2 그리고 말코닉 피크, 드립용으로 말코닉 EK43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메뉴판을 보게 되면은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메뉴는 산미가 살짝 있는 클래식 블렌딩과 달콤 쌉싸름한 맛의 이탈리안자 블렌딩을 고객님이 직접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브루잉 같은 경우도 원두와 추출기구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예전에도 인상이 깊었던 엘카페의 카푸치노를 두 가지 블렌딩 전부 다로 부탁드렸습니다. 엘카페의 카푸치노는 5.5온스의 작은 잔에 딱 에스프레소와 우유만 들어간 진한 커피 메뉴입니다. 시나몬 파우더는 올라가지 않아요. 먼저 이탈리안자 블렌딩의 카푸치노를 맛을 봤습니다. 약간 진하고 달콤 쌉싸름한 느낌이 꼭 다크초콜릿을 먹는 기분입니다. 맛있어요. 다음은 클래식 블렌딩입니다. 우유가 들어간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산뜻한 느낌이 입에 남아있고 후미에 달콤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엘카페 카푸치노 꼭 드셔보세요. 자, 이번에는 브루잉 커피 한 잔을 부탁드렸습니다. 양진호 대표님께서 직접 내려주시군요. 양진호 대표님은 직접 커피 산지도 많이 방문하시고 커피 옥션을 통해서 생두를 낙찰받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엘카페에는 다른 매장에서 보기 힘든 좋은 원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유튜브도 운영하신다고 하네요. 커피에 대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추출하면 추출 수율이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네. 후반부 좀 더 추출을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번 더 추출을 해서 두 잔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추출을 하면 수율이 한 22%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가면 우디하거나 하시하거나 이제 떫어지거나 그러는데 얘는 그래도 생두가 품질이 괜찮아서 거기까지 추출을 해도 네, 충분히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19%짜리를 마셔봅니다. 이야, 이 산뜻한 산미와 향이 입안에 꽉 찹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주스 먹는 기분이에요. 이 다음 22%짜리를 한번 먹어봅니다.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22%가 제 마음에 좀 더 들었어요. 밸런스도 좀 더 좋아진 느낌이고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라서 먹기가 편해졌더라고요.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메뉴판에 재밌는 메뉴가 보여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메뉴가 맛있습니다. 이 메뉴는 살롱드 데벨로 이상민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콘플레이크가 있어서 뭔가 씹는 맛도 있고 뭐 맛있어요. 그냥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클래식 블렌딩을 이용한 에스프레소를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 엘카페 에스프레소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좋은 생두로 진짜 잘 볶아서 진짜 잘 추출하면 커피 맛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대표님의 커피에 대한 열정과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다. 그냥 엘카페 한번 방문해보세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